안녕하세요. 확실히 예쁘다. 그지? 안녕. 어, 조심해라도. 여기 발로 좀 뺐어. 노출 위험하고 좀 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깡나님도 오셨어요. 안녕. 와, 2,000명 무슨 일이야? 저희는 여러분, 오늘, 좀 별로 안 예쁘다, 오늘. 아니, 아파? 아, 오늘 레옥이랑 내일 또 그 애교살 미팅하러 가야 돼가지고, 레옥이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언니 유튜브 보고 있었어요. 언니 유튜브 카메라 못 쓰세요? 오, 나 진짜 근데, 얼굴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여러분. 4분 뒤에 생일이요. 축하합니다. 선미 닮았대. 오늘 사온 얼굴. 오늘 샵 갔다 온 얼굴이거든요. 샵 갔다 온 이거 장원영 머리. 아. 레옥입니다. 라이브 꺼진 게 아니라 더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앞에 누구야? 저야. 고양이야. 이 집이. 제가 요즘에 한 마리 입양했거든요. 저 좀 살 빠지지 않았어, 여러분? 요즘 다이어트 브이로그 찍고 있는데 약간 턱선이 좀 보이지? 살 빠졌어요, 민영이. 오가리래, 우리 뭐. 우리 조합 이름 뭐냐면서 오가리. 오가리. 양양이 이거 쳐봤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해서 아, 근데 이거 망가졌어. 진짜 망가졌어? 어떤 기자가 민영님 생얼도 예쁘다고. 주작 아니야, 주작? 내가 고용한 기자님? 먹으면서 다이어트 브이로그라니요. 오늘은 실패했고, 저는 이거를 예쁘게 쓰기 어렵더라고요, 여기. 빼면 뺄수록 망가지는 거 아니냐? 아니, 연예인들이 이거 예쁘게 쓰던데. 같은데? 연예인들이 예쁘게 쓰던데, 나는 잘 안 될까? 펴졌어? 머리 잘랐어요. 이렇게 이마에 딱 대고 귀에 꽂고. 데이식스 좋아하시는 언니. 데이식스를 생각한다. 두 분이만 있어요? 이거 마이크 맞아? 아빠가 이거 보고 왜 마이크가 여기 있냐고. 이걸로 나의 감정을 읽는 거래요. 응. 옆에 선미. 오늘 선미야? 저 오늘 장원이. 죄송합니다. 자, 저 여러분, 아 이거 망가졌어, 그지? 서주아. 서주는 거 너가 신난 건데. 주원이가 없어서 신나요. 그런 거지. 아 지금 옷 이거 이번 신상인데 예쁘죠, 여러분? 블라우스예요. 예쁜가 보다. 너 왜 이렇게 신났는데? 미친 거 아니야? 왜 그래? 술 안 먹었어요. 아, 쇼핑몰 창업은 여러분 제가 그거 썼는데 대본을 너무 길게 써가지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나 되게 유연하지? 나도 하고 싶은데 지금 화면 방송 사고다.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블라우스 여러분. 이렇게 밑에는 제가 그 애용하는 바지. 진짜 맨날 이 바지만 입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편해. 나 그래서 잠옷을 안 갈아입고 있잖아. 혹시 다시 태어나도 결혼한다? 아니야! 아, 이거 진짜 고장났나봐. 이거 고장났어. 아, 나는 한번 다시 태어나면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싶어. 왜 굳이 지금 남편과 또 결혼을 해? 그지? 응. 원피스랑 더 예쁠 것 같아. 타자 연습을 시작했는데 언니는 타자 잘 해? 저는 그냥 인터넷에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냥 빨라요. 어렸을 때부터 빨랐어. 한컴 타자. 아, 여기 지금 제 다리예요. 다리를 이게 노출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잘 봉인해 놨답니다. 여기 다시 태어나면 주원이랑 결혼한다. 안 한다. 아, 이게 처음에는 약간 인식이 필요해. 오늘따라 이렇게 다크서클이. 이거 원피스로 만들어 달라고요? 그쵸? 약간 이 원단은 예쁜데 원피스가 좋아요? 너무 원피스만 해가지고 이 바지 우리 슬랙스 위에 입을 거 한번 해봤거든요.
아기가 있으면 그 남편이랑 또 아기가 그렇게 태어나게 해야 되니까. 글쎄요. 근데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시 태어나면 결혼 안 하죠. 이 네 입 민영이 거 훔쳐발랐는데 입생로랑 어쩌고 했는데 뭔지 모르겠네. 예쁘다. 아니야 오늘 메이크업 자체가 다 잘 됐어. 샵 갔다 와. 돈 주고 산 얼굴이라도 가까이서 보여줘요. 오늘 립 제가 민영이 저기서 갖고 와볼게요. 민영이랑 소통하고 계세요? 네. 아니 뭐 같이 우리 파우더룸으로 가볼까 봐요. 아 디퓨저 보여달라. 나 이거 할 얘기가 많아. 어디서부터 잼 사건 잼 사건부터 얘기해야 되나? 잊혀지는 거 아니냐? 여러분 잼 사건부터 얘기해 드릴까요? 아 여기 못생긴 애들 좀 예쁘게 나오게 조명 세팅해볼까? 약간 정면에서 이렇게 조명을 쳐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거든. 좀 낫다 그죠? 여러분 제가 잼 사건 얘기해 드려야 되나요?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이겁니다. 입생로랑의 네 203번이요 언니 뭘 미나요? 워터스테인 글로우. 뺄까요 이제? 203번 그래. 왜 아직도 트레가 있나? 귀찮아가지고 아직 못 뺐습니다. 잼 사건부터 얘기를 하려고? 아니 잼 사건이 뭐냐. 아니다 이거 얘기해야 돼? 아니야 얘기하지 다음에. 마. 아 다음에? 알았어. 이 공부가 끝나면 끝난 거야 공부는? 아 공부 아직 안 끝났지 일요일까지. 어머 이렇게 또 칭찬 댓글을 이렇게. 아, 나 지금 진짜 자꾸. 이렇게 부끄러운 칭찬 댓글을. 주원님은요? 주원님은 어디 가셨나요? 여러분 남편이 그저께부터 재아와 골프 여행을 갔어요. 여러분 저한테 재아를 소개팅 해주지 마세요. 재아는 이미 여자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골프 여행을 가가지고 저는 어제 그저께부터 혼자 집에 있었는데 오늘 레오기가 혼자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즐겁게 놀러 왔네요. 남편은 글쎄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전화해본다며 했냐? 안 했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아 저번에 제가 놀러 왔는데 둘이서 싸워가지고 얼마나 내가 눈치를 보고 갔는지 몰라요. 아니 레오기가 저희 집에 놀러 올 때만 이상하게 부부 싸움을요. 그래서 진짜. 레오기가 나 펜트하우스만 보고 갈게 이러고 가는데 펜트하우스 본데 남편이랑 저랑 네가 먼저 그랬잖아. 이렇게 레오기가 집에 간다고도 말했어. 근데 심지어 펜트하우스 시작하자마자 싸워서 펜트하우스만 보고 갈 건데.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그래도 사이가 좋은 거 다 알아요. 사이가 사이는 좋아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 좋은데 가끔 급발진을 하더라고요. 누가 카레 있어 보고 아니라. 뿌에 하고 싸우고 되게 금방 풀렸어. 그러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떨어져 있으니까 사이가 좋지. 그래서 이제 남편이 여행 간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제가 조건을 걸었죠. 가기 전에 유튜브 영상 3개를 찍고 가라. 3개. 3개를 찍어야만 너가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못 찍었어. 아, 넷플릭스 추천 영상 하나 찍고 갔네요. 레오건이 잠옷 이거 로아르 거 아니에요? 로아르 라푼젤 잠옷이에요. 예쁘죠? 잠옷입니다. 요즘 좀 달달한 각 좀 뽑아보려고 그러는데 남편이랑 이렇게 달달하게 안 잡히네. 그 자세 옷 늘어나요. 아 이게 늘어나는 원단이 아니야. 네 맞아요. 되게 스판이 없습니다. 스판이 없고 펑퍼짐해가지고 아주 편해요. 선미님이 놀러 오신 그 정도라고요? 저 선미님 아니고요. 지금 그거 모르세요? 훈유가족. 저거 뭐죠? 그 있잖아요. 아 오은영 교수님. 약간 머리가 그런 느낌이 나네. 훈육의 방으로 가. 잔머리. 지금 입고 있는 상하이 언제 업데이트냐면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에 업데이트. 이거 사진 제가 예쁘게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바지는 이건데. 너무 편해요 진짜. 이번 진짜 제가 너무 편한 거 보고 있어. 너무 편해가지고 진짜 맨날 입는 거. 전체 샷 보여드릴래. 옷. 진짜 오버가 아니야. 괜히 말했어. 선미에서
작가님 젊었을 때 그런 재연. 그분 미인이셔. 재연 필요하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썩가는. 미인이셔. 오늘 가신 샵 위위 아뜰리에 갔습니다. 위위. 거기 요즘 핫하더라고요. 맞아요. 나도 이거 한번 발라보다. 샵을 어디 다니진 않고 오늘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네. 고데기와 그 드라이기 콜라보레이션. 오늘 장원영 머리 했다고요? 근데 오은영 교수님이 됐답니다. 헤어는 보다 쌤, 얼굴은 하연 쌤.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여기 진짜 괜찮아. 당신은 자매입니까? No. No. 프렌드. 트렌드 플랜. 어, 갑자기 또 이번에는? 아슬라마코. 오 마이 갓. 김민영은. 맞아요. 김민영. 슈슈 언니, 오늘 샵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갈 데가 없는데 샵을 갔어요. 컨텐츠를 진짜 갈 데가 없습니다. 만날 사람도 없는데 치약 정도. 치약이요? 왜요? 이빨 너무 튼튼해 보이죠? 누가 치약을 물어봤어? 치약 2080 프로맥스. 나는 요즘 그거 써. 그 달달한 맛 나는 치약인데 어디 건지 까먹었는데 금색. 그 치약 금색 찾기 어려워. 칫솔도 금색인데 여러분 무슨 납으로 만들었나봐요. 한 치약 칫솔이 한 200g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아주 두꺼운 그 금색 칫솔과 금색 치약 쓰고 있어요. 유미세? 유미세가 뭐지? 또 우리만 모르냐? 유미세? 어려운데? 유재석 미안 모르겠네. 애터미? 애터미야? 아니야. 아니라고? 그 마켓컬리에서 산 치약. 애터미 아닌데? 딱 기다려봐 내가 가지고. 속눈썹 영양제 바르다가 다리 끼나 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둘 다 오늘 공주 잠옷 입었답니다. 언니 그니까 근데 진짜 칫솔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칫솔이 한짐이야 한짐. 내가 저쪽을 안 줬대? 응. 나 오른쪽 얼굴이고. 나도 오른쪽 얼굴이지만. 아 왜? 괜찮아. 양보 감사. 오케이 할게. 짠. 많이 썼죠 여러분. 닥터 폴스 치약이네요. 여러분 이거 진짜 무거워요. 진짜 무거워. 깡. 진짜 깡 때리면 진짜 깡 소리가. 손바닥 때리고 나가요 이거.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거 납이라니까 납. 쿠퍼? 쿠퍼? 진짜 무거운 납. 이거 핑크 로아르 겁니다. 로아르. 이거 팔고 있나요? 팔고 있을 거예요. 로아르야. 이렇게. 이거 되게 맛있어. 먹어볼래? 왜 다 맛있는 것만 사? 뭐 립밤도 맛있지. 그 맛있는 립밤은 언제 나와? 나왔어? 다음 달 초. 맛있네? 맛있지. 제 요즘 다이어트 꿀팁이 뭐냐면 그 저희 립밤이 되게 달달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배고플 때 립밤을 발라. 배고플 때 이 달달한 치약으로 양치를 해. 먹어도 되는 거지 치약? 맛있죠? 이하이도 닮았어. 맞아요. 이하이도 닮았어요. 인정. 당신 만의 얼굴이. 저 메타봉 재질이에요. 천의 얼굴이야. 여러분 나이트스타 사지 마세요. 제가 우리가 뭐 만들 거니까. 만들고 있어요. 요즘 더 괜찮은 애교살로 저희가 요즘 제작이래. 제작하고 있어요. 금색 치약 공부한. 여기 진짜 공부 한번 물어봐? 이게 좋다. 이거 짜개가 달려있다. 사실 이건 잘 안 써. 그래? 그냥 일단 금색에다가 요거 한번 공부 물어볼까 봐. 근데 이분들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 이거 원피스로 자꾸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H라인 아니면 플레어라인? What do you want? H라인이요. 약간 H라인. 이렇게. 아니 근데 A라인. 이게 A라인이요. 이게 이런 라인 진짜 이게 블라우스인데 여러분 이 라인이 이 라인이 진짜 예쁘지 않아요? 약간 블라우스인데 되게 날씬해 보여. 이렇게 뚝딱 안 예쁘게 나오냐 왜? 이렇게 뚝딱 되시는지. 플레어 한번 고민 좀 해볼게요. 치약에 꽂히는 헤어핀? 아니요. 헤어핀 아니고 이렇게 짜게 짜고. 오 헬로 스페니쉬. 몰라 이건가? 물 어디 브랜드 마시나요? 물 손님한테 지금 물 마시고 건강해지라고 한 대박 줬습니다. 이거 남편이 요리하려고 쓴 건데 저는 물컵으로 쓰고 있어요. 왜 이걸 물컵으로 쓰느냐? 왔다 갔다 귀찮으니까 한 번에 왕창 바르가지고. 언니 왜 위에 머리털 다 잘려있어요? 이거? 제 그냥 잔머리 같아요 여러분. 둘이 있었냐? TV 봐요 TV.
거의 미스트로 보고 있었어요. 키리볼 먹고. 어, 초등학교 친구들이 노래 얼마나 잘하는지 난 저 나이 때 뭐 했는지 몰라. 저 나이 때? 감자 캐고 있었겠지. 강원도 있었지. 응, 잔머리 이렇게 새싹같지? 이거 맛있다. 어, 이거 맛있어. 단추. 단추가 없어? 아, 이거 슬랙스인데 그냥 고무줄 슬랙스여가지고 이게 가짜, 이런 다 가짜예요. 그냥 고무줄 바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잠옷 바지? 근데 슬랙스인 거? 아, 이거 왜, 이게 맥주잔이라고? 아니요, 이거 요리할 때 쓰는 그런 거예요. 옆에 누구예요? 이 집에 사는 소개 좀 해봐. 이 집에 사는 자기소개 시간 20초 드립니다. 스탯! 유튜브에 옥슈슈 카! 오, 옥슈슈 옥슈슈 채널 검색해보시면 저에 대한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여신강님 보시나요? 저 그거 웹툰은 봤는데 요즘 드라마는 못 봤네요. 한번 봐야겠어. 아, 근데 초반에 좀 봤어요. 차은우님 보려고. 슬랙스 월요일에 올라옵니다. 이거 진짜 맨날 입고 다녀. 안에 이렇게 기모도 두툼스. 마감 깔끔하고 기모네 진짜. 원사이즈 아니고 스몰 미디움 라지인데 사실 좀 한 사이즈 작게 입으면 될 것 같아. 너무 잘 넣어서. 애교살 영상 저희 내일 진짜 기가 막히게 고르고 올게요. 좋습니다. 저희 내일 애교살 영, 아, 내일 저희 애교살 만들러 또 이제 회사에 가거든요. 1차적으로 색을 골라놨는데 좀 더 나은 색이 없을까 해가지고 내일 그 색 팔레트 쫙 깔아놓고 애교살이 최적으로 된 섀도우를 고르려고 가요. 잔머리 정리 꿀팁. 저는 그냥 있으면 이러고 다니겠습니까? 저는 그냥 살아요. 그냥 사는데 오늘따라 왜 이러지? 한번 세워봐. 용마리 항아리 입은 진짜 마약이야. 아, 근데 너도 항아리야. 아, 나도 입이 작진 않은데 나는 좀 째졌네. 째졌고 어, 나는 커. 너도 되게 한 항아리한다. 근데 주먹 한번 한번 넣어줘. 예상 가격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는데 레오기가 굉장히 싸게 만들어야 된다고 아주 그냥. 야, 나라도 안 사? 이래가지고. 나라면 2만 원 넘어, 3만 원대면 절대 안 사. 2만 원대에 산다고 해가지고 아마 2만 원대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나라도 안 사. 나도 안 사는데 누가 사냐고. 애교살을 위해서 3만 원이나 쓸까? 약간 이런 느낌. 로아로 화장품 너무너무 좋아요. 아, 여러분 근데 진짜 좋지 않나요? 자부심 있게 만나고 클렌징 봄. 클렌징 봄 진짜 좋고요. 사실 제가 아직도 로아르의 다른 라인을 안 써봤거든요. 그럴 때마다 민영이가 제발 써줘. 진짜 자신 있단 말이야. 막 이런다고. 그렇지만 아직도 안 썼다는 거. 왜 안 쓰는 거야? 아직 뜯은 게 있어. 아... 뜯은 거 다 아주 알뜰한 친구예요. 왜 주변 친구들 다 팩폭자. 소비자 자랄. 그렇죠. 소비. 소자랄. 아니면 난 소비자거든. 그니까. 어슬락슨. 파이파이 오마 붙여버릴 것 같아요. 바이오 형 만들 계획 없니? 있어요. 아, 그래? 귀찮아가지고 그 약간 그 바디로션 말고 있어서 바디오일이랑 클렌저가 합쳐진 그런 클렌저랑 뭐 스크럽이랑 바르기 귀찮아가지고 오일 미스트, 바디오일 미스트 같은 거. 아, 그리고 이거 남편이 꼭 한번 물어봐달라고 했다. 여러분들 이거 냉정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너도 한번 냉정하게 얘기를 해줘봐봐. 한냉정하는 거 알지? 주원이가 로아르 옷물을 내고 싶대. 그래서? 화장품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쓰기에는 이 골드골드가 좀 부담스럽다. 아, 그 블랙블랙으로다가? 약간, 아니, 그 무슨 자동차의 카본? 카본으로 만든 화장품을 만들고 싶은데 일단 내용물은 스킨 에센스 크림이 합쳐진 남자용 올인원 루로스 올인원 크림 그리고 샴푸랑 바디 클렌저가 한 방에 되는 아 이렇게 씻고 내려오면 올인원 클렌저 뭐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요즘 그거를 만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입니다. 헐 인정. 오, 남자분 반대. 여자분들은 반대. 패션만 아니면 패션만 아니면 돼요.
샤넬 느낌. 남자 모델은 그럼 주원이야? 그래서 지금 남편은 좀 재밌는 이미지라 만약에 출시하면 좀 멋지게 송강. 송강 좋아요. 송강 옷이라고 할까봐 당황했어요. 아 그래서 로아르는 이제 그냥 여자 될 거고 로아르 옴무 뭐 로아르 맨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원이 남자 팬이 조금 있어요. 그 남자 팬 타겟으로 해가지고 딱 올라프 남자친구한테 반팔일 것 같아요. 근데 생정 수량이다. 우와, 근데 생각보다 주원이가 남자 팬이 꽤 있어. 맞아, 나도 팔했어요 가지고. 옷만 아니면. 그래서 또 고민 중인데. 옷만 아니면. 언니 이거 진짜 맛있네. 단짠 단짠. 그래서 내가 주원이한테 넣고 싶은 성분 있냐고 하니까 남자들은 성분 같은 거 안 따진다고. 남자들은 그냥 바르고 시원한 느낌. 그거면 돼. 알코올을 빡 넣어. 그냥 바르고 시원한 느낌. 무슨가. 에탄올. 그리고 저희 로아르는 무향이잖아요. 그래서 무향하니까 남자들은 시원한 그 스킨향이 나야 된다. 쿠러터향. 그래서 완전 남자의 마음을 잘 알게 되는 거 하더라고요. 이렇게 발라야 되잖아. 아, 그치, 그치. 민트 초코 좋아하세요? 갑자기요? 네. 아 저는 싫어하는 거 없어요. 다 아, 좋아요. 저, 저도요. 남친한테 선물하기 지금 여러분들 다들 남자친구 있다는 거예요? 나만 없어? 또 나만 없어? 남자친구 있는 거예요? 오 군옥수수 꺼내 먹고 있어. 피피해 주세요. 그냥 맛있게 먹어드릴게요. 그래 너 옥수수니까. 그거 뭐 하고 있나? 진짜 맛있네. 스튜디오 방 그 의자 어디 거냐면 까먹었다. 프랑스 이름이었는데 제아나 가군 건데 여러분 저는 중고나라를 애용해가지고 저 의자가 생각보다 비쌌어요. 그래서 중고나라에 그 제아나 가고 알림 설정해가지고 중고로 나온 걸 호탕 샀죠. 당근? 아니 중고나라. 디퓨저 보여달래. 디퓨저 저기 있던데? 아 디퓨저? 아 갖고 와야 돼? 입구에 있더라고요. 엄청 큰 거. 언니 남편 너무 잘생겼대. 아? 아? 로아르 기초 중에 이것만 써봐. 저 여러분 제가 로아르 대표는 아니지만 로아르 폼클렌징이 진짜 짱입니다. 제가 로아르 폼클렌징은 내돈내산으로 사고 있어요. 제발 다른 것도 좀 써달라고요. 폼클렌징 한 놈만 뵌다? 폼클렌징 진짜 좋아요. 이거 진짜 이만해요 여러분. 일단은 이 나무 맛대기 사이즈 보세요. 활 아니냐 이 정도. 이거 봐요 또. 여러분 진짜 나는 짠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이것도 약간 쫙 이렇게 나와. 아니 이 집 왜 이래. 다 뭐든지 커. 뭐든지 커. 이 집 왜 이래. 이 집은 트리도 넘사고요. 어 저희 집은 다 커요. 이 소파도 엄청 큰 소파인데 우리 그러니까. 집이 작아 보이잖아. 욕하는데 싸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나 너무 이 디퓨저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 정말 커. 아니 이 내가 원래 여러분 진짜 이 공구 제의를 받았을 때 처음에 아 저는 공구 안 해요. 난 저는 이제 그 뭐 옷 같은 거 콜라보만 해봤고 다른 거는 공구를 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한 세 번 정도 거절을 했는데 일단 제품만 한번 받아달라는 거죠. 제품을 받았는데 이만해. 이게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잠깐 이거랑 또 있어. 이게 온 거에다가 어이구 옷 안 입었다. 이거 이만하고 그리고 너 그거 뭐지? 화장솜 닿는 것도 엄청 크잖아요. 중간이 없네 진짜. 가습기 아니니? 가습기. 아니 향? 그치? 무슨 향이랑 비슷할까? 보면 이거에다가 여러분들 이만한 이것도 이만한데 이만한 물병 있지? 지금 사라졌는데 이만한 물병이 두 개가 왔어요. 그래서 2리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갸우뚱을 하고 그 물병 있죠. 이만한 물병을 여기다 콸콸콸콸 넣었는데 난 디퓨저를 이런 쾌감을 처음 느껴봤잖아요. 그래서
이건 진짜 해야 된다. 새끼 손가락만의 불기가 나. 이건 진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공부를 하겠다고 했어요. 한 번도 원래 이런 거 공부할 생각 없었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 이거 친구들한테 새해 선물로 나눠주고 어머니한테도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 투어놀이 가는 두 가이드다. 여기 탁 던져가지고 새해 이렇게 투어놀이도 할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이것도 되게 좋아요. 이것까지 선물 나가요. 예쁘지? 이거 하나 줄게. 아 이거 갖고 가라. 그래 차에 걸어놔. 너무 형 좋아. 하얀쌤 오늘 옮기셔서 이것도 이렇게 옷장 같은 데 방에다가 걸어놓으면 이 저거 대왕 대표전 거실에 놓고 이런 거 방에다가 와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하나 얻어가. 이거 너무 좋다. 그지? 응. 차에 걸어놔야겠다. 되게 예뻐. 제 차에서 개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 너 차에 좀 걸어라. 진짜 쓰레기통을 타고 다니는 건 진짜 차에서 쓰레기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걸로 응. 향이 되게 좋아요. 이건 약간 오렌지, 약간 플라워 이런 거. 이거는 뭐라 해야 될까? 약간 숲속 냄새. 응. 이거는 풀과 꽃향. 응. 그래가지고 1년 정도까지 쓸 수 있대요. 개인 아닙니까? 근데 이제 내가 오늘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이 디퓨저가 싼 건지 비싼 건지 이게 얼마인지를 잘 몰라. 근데 이 정도는 이거 지금 백화점에서 한 30 얼마에 팔고 있어요. 똑같은 거. 하긴 향수라고 생각해봐. 근데 이제 저는 훨씬 싸게 팔아요. 그리고 이런 거 막 다른 브랜드는 60 얼마예요, 이 정도 사이즈. 나 너무 홈쇼핑 같았다, 그치? 패스. 자고 가. 저희 내일 자고 미팅 가야 돼가지고 미리 왔어요. 제가 아침에 못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미리 왔습니다. 아, 오늘 협찬이냐고요? 제발 협찬 좀 주세요. 제발요. 거의 다 먹었거든요. 오늘 레옥이 알바 풀었네. 설비 닮았다고 써달라는 소중한 알바. 몇 명 풀었어요? 돈 벌어서 알바로 갔어요. 애교싸 키트 빨리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목표는 3월인데 아 그래? 목표는 3월로 잡으면 한 5월쯤 나와. 아 그래? 아니 근데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제가 원하는 게 굉장히 확고하거든요. 오, 진짜 뭐 고민할 게 없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가루로 저어서 만들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니야. 사실 맘 직접 빠서 맘 같아서 내가 빠서 만들고 싶어. 샵방 보람 있다 오늘. 아, 그래? 나도 샵방 가봐야겠어. 소개시켜줄게. 그러니까 헤메 담당 제 인스타 보시면 태그 걸어놨습니다. 슬랙스 세트 구성해주세요. 그럴까요? 두 개 사면 좀 깎아드리고 검정색이랑 거. 이렇게. 라방 언제까지 하나요? 언제까지 할까? 일 좀 이따 꺼야지. 그래. 유튜브에 재한님 소개팅은 좀 코로나가 풀리면은 해보려고 하는데 쉽게 풀리지 않네요. 그러면은 여러분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딱 지금 다섯 개만 받고 끌까요? 그래요. 딱 다섯 개입니다. 그래요. 주세요. 카운트합니다. 급 텐션 떨어졌어. 인프피들 피곤해졌어 갑자기. 레오 언니 1번. 레오 언니 인스타. 슈슈 옥. 옥 슈슈. 2번 질문. 주원님 어디 가셨어요? 골프 여행. 3번 질문. 저녁 뭐 드셨어요? 묘미. 묘미. 묘미에서 먹고 싶습니다. 4번. 몇 개 했지? 4번이라면 이제 4개째야. 4개야? 응. 아 이제 4번이야? 언니 오늘 피부에 뭐 바르셨어요? 아오리 언니. 로아리. 5번 살 어떻게 빼요? 얘한테 그거 물어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긴 한데 브이로그 찍고 있긴 하거든요. 아 다이어트 하려고 이거 한번 보여줘. 마지막 이것만 보여드리고 훌라후프. 이거 훌라후프인데 여러분 정말 많이 아픈데 아 이거 훌라후프 또 산 이유를 말해줘야지 여러분.